자,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시청자 사연이고 같은 분입니다. 할장님, 아까 제가 사연 두개 한다고 했죠? 이번에 2부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슬럼프가 온것 같습니다. 매주 3개 정도 스터디를 참여했고 스터디 외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이 안 좋은 건지 초반과 다르게 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수록 공부할 게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보는 눈이 높아지니 그에 맞춰 공부할 것도 더 생겨요. 그러다 보니 약간 공부에 대해 강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상반기엔 약속도 안 잡고 좀 스스로 너무 고립시킨 것 같아요. 뭐한 2시간 술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냐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그냥 마음이 급해서 못 누이겠는 거예요. 혹은 어쩌면 일의 사항으로 열정이 좀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해봐야 일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거죠. 지난주쯤부터는 개발자 시작하고 처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현재 일주일 정도 그냥 다 날렸습니다. 한주 정도 쉬면 기분이 괜찮아질까 했는데 아직 열정이 안 돌아옵니다. 홀가분하지 않고 불만이 더 쌓이는데 뭔가 하기 싫은 느낌입니다.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잡는 게 슬럼프 탈출에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답은 정답이 이거예요. 네,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제형적인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 자체가 싫은 거야. 구역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일만 해도 약간 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원래 하던 일인데 너무 여기에 매달리고 보상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싶은 거야, 이게. 그냥 적당히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뭔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동안 워커홀릭처럼 일했는데 거기에 따른 뭐 대우도 안 해주고 힘든 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님은 전형적인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살수 없거든요. 절대로.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일이라는 게 그래.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은 일을 너무 억지로 하다 보니까 현타가 심하게 온 거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래 예정됐던 일이면 아 그래 저거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이거 자네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네 식으로 뭔가 떠넘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죠, 여러분. 원래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회장님이 공부에 대한 강박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공부라는 게 강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강박이 뭐냐면 자꾸 억지로 해야 된다고 나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본인이 강박을 느낀다는 건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본인이 이런 말 했어요. 약간 공부에 대해 강박이 생겨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고, 공부 얘기만 해도,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진절머리.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일이 좋아도 안 쉬고 하지 마세요. 안 쉬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이 마무리 안 돼도 그냥 퇴근할 거 퇴근해요. 그러니까 일을 굳이 늦게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하다가 내일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예, 일찍 퇴근해요. 자, 아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일본 사연 아까 기억나는데 그런 말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팀들은 일찍 퇴근하는데 우리 팀만 남아 늦게까지 한다고 했잖아. 그왜 그래?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본인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어떻게 해서든 그날 끝내야 된다. 미루고 싶지 않다.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강박관념이. 밀어도 됩니다. 일좀 뒤에 해도 돼요, 뒤에. 미룬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직장 잘리고, 뭐, 하더니 엎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모든 일을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일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일이 싫다기보다는 일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던 일과 급하게 밀려온 일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짝나거든. 왜냐면 갑자기 중간에 일 들어와서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오면 진짜 기분 나빠요. 일하는 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고, 그걸 이제 빌드에 따라 하는 거잖아. 1, 2, 3, 4, 5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끼어들기 식으로 돌아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 식으로, 난이도 높은 게탁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하던 일이 다 꼬여버리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1번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지금 하는 일, 안 합니다. 손안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그 말이에요. 이거 하는 대신에 보상도 줘야 되고, 저한테 보상도 줘야 되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하던 일은 무조건 스톱입니다. 저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일도 하면서 급하게 도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일의 순서도 꼬이게 되고, 능률도 떨어지고, 머리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1부터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사람의 능력은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뭐 절대 제일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뭐 인간이 뭐 정신만 차리면 어떤 일할수 있다. 그런 말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고 해야 되지. 자꾸 뭔가 더 맡아서 어떤 일은 다할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본인만 지쳐요. 할당량만 딱 맡아서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야 효율도 늘어나고 능률도 올라가요. 왜, 뭐 그렇잖아요. 왜 공부 못한 애들이 전 과목 다 가지고 오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필요한 과목만 가져옵니다. 왜냐? 어차피 하루 왼쪽이라도 다섯 과목 다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날 해야 되는 과목만 딱 잡아서 그것만 딱 보면 되는 거야. 꼭 공부 못한 애들 책은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어차피 다 집어넣을 것도 아닌데. 내가 머리 그 정도, 머리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과목을 두루뭉실하게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공부할 때딱 필요한 과목만 공부해야 되죠. 개파들이 경찰 공부해봤을 양이네. 경찰 공부해보면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책 여러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책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공무원 공부도 기본서에 기출 문제지만 있으면 돼요. 꼭 공부 못한 애들이 꼭 보면 모의고사 엄청 잔뜩 쌓여 있고 기본서 종류별 다 사고. 예전에 그런 사람도 봤어, 개파드님. 형사소송법 4권 가지고 있어, 4권. 왜 가지고 있냐고 하니까 유명한 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 답없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좋은 기본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 머리가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불안해서 여러 권 사놨대요. 불안해가지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또 IT 공부할 때도 중요한 게 할장님. 그 IT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IT 쪽 공부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돼. 왜냐. 이게 사람이 너무 복잡하면 주의가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때 순서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순서를 확실하게 정하면 그 일만 몰두해야 돼요. 그 일만.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장님도 그런 거예요. 기존에 하던 일과 갑자기 들어온 일을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하면서 저희도 생각해야 되고 일도 하면서 저희도 생각.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머리가 터져요. 하나만 딱 해야 된다면 하나만 집중을 해도 이거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런데 원래 하던 일을 하던 일대로 해야 되고 저 맡은 건 맡은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노선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런 일을 맡아서 하되 기존에 하던 일은 다 스톱하겠습니다. 손안 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이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의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보상 안 주어지면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끊으면 봐봐. 만약에 어려운 일이 와도 오. 자, 잘 들어. 팀원도 잘 들어. 기존에 하던 거 스톱 다 시켜. 그러면 직원이 물어볼까? 이거 다 마무리. 그러면 금방 마무리 짓고 지금 많은 것 맡아서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손대지 마.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대표님한테 뒤를 봤으니까 지금 맡아서 하는 거 이것만 집중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든 끝내면 대표님이 또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하던 게 있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넘어오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일의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은 뭐냐 하면 딱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야, 해야 될 것만. 복잡한 이것다고 저것다 이게 아니라 딱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것만 딱 지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잖아. 공부도 가장 중요한 게딱 집중해야 돼. 그것만 최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이 늘어나죠.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책 수북이 쌓아놓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잖아. 그럼 굉장히 산만해지고 그 전에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할장님. 님도 제가 말한 대로 집중해야 될 것만 딱 해버리면 효율이 진짜 늘어납니다. 금방 끝나요. 일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책상 정리 안 되고 다른 일도 쌓여있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머리가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할장님 만약에 그런 급한 일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잠깐 직원도 모아서 소집시킨 다음에 이거 회의를 간단히 해요. 이거 일단 그 전에 하던 거는 파일을 저장해놓고 다 밀어놔. 밀어놓고 지금 맡아서 이거 하는 건데 일단 정리 다 해. 파일과 정리 다 하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은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하고요. 맡아서 할걸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직원들도 더 빨리 할 거예요. 더 빨리.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취미생활. 취미생활 있어야 됩니다. 취미생활. 취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취미 같은 게 없으니까. 뭐 딱히 취미 같은 거 없으니까 일만 잡아서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빡시게. 스터디도 이게 매주 3개쯤 스터디를 한다고 했는데 요것도 줄여요. 아니, 이 일도 하고 있는데 이 일도 하고 있는데 스터디까지 한다고요? 스터디 하나 줄여요. 아니, 지금 상태에 스터디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어? 바쁘게 사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혼란스럽잖아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여기 스터디까지 한다고. 그럼 더 깨지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스터디 하면서 잡생각 많이 했을 거야, 분명히. 그럴 때 뭔가 좀 환기를 시켜줘야 돼, 머리도.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CPU라고 치면, 디스크 조각 정리를 해줘야 돼요. 쓸데없는 파일 지운다거나, 용량 확보를 해야죠. 아니, 할장님 생각해봐. 본인 CPU 사양이 있는데, 쓸데없는 파일 많이 집어넣고, 창 많이 띄워놓고, 그럼 어떻게 돼? CPU 돌아가겠냐고. 잘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 정리해가지고, 쓸데없는 파일 없애버리고, 창 띄워진 거다 닫아버리고 바이러스 검사도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환기를 시켜줘야 컴퓨터도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오래 쓸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꽉꽉 채우는데, 용량을 오버해서 채우는데. 그래서 지금 활장님 지금 만약에 컴퓨터라고 치면, C드라이브 드려요. 이거 빨간색이야.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 용량이 꽉 찼습니다. 조각몸 하시겠습니까? 머릿속 계속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늦게 시작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거 좋은 건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빡세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좋은 건데요. 님은 문제가 그런 거냐. 내가 늦게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아웃풋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데, 많이 만들지도 못해요. 현실은.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한계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이 먹으면. 어떤 머리로 하는 그런 한계치라는 게더 많이 드러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인간의 머리라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늘잖아요. 느는 건또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금방 지쳐요. 너무 그렇게 일만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쉴땐 쉬어줘야 됩니다. 그 당간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일을 할땐 하더라도 쉴땐 쉬고. 이게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업 시간 50분이고 쉬는 시간 10분이잖아.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안 지치고 수업도 잘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쉬는 시간 없애버리고 수업 시간 1시간씩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학생 지칩니다. 개거품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공부가 그래요. 열심히 했으면 쉬어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쉬어질 줄도. 일도 자들의 회장님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10분 동안 티타임도 가져야 돼.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앉아가지고 좀 니코틴도 한대 빨고 당 들어간 커피도 한대 마시고 머리 회전 시켜줘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일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회장님 일하실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망부서처럼 일 끝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굉장히 몸도 피로해요. 그래서 좀 하잖아요. 좀 하고 머리 아파. 그럼 잠깐 쉬었다가 좀 바깥 공기도 쐬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좀 하고 그러다가 또 머리 복잡해요. 답안 나와. 그러면 또 나왔다가 좀 쉬어주고 사람이 쉬어주는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 공장 일하신 분도 오래 일하신 분도 하루 왼종일 기계 잡지 않습니다. 일좀 하다가 잘안 된다 싶으면 담배 한대 피고 모카골드 한대 마시고 좀 바깥 풍경 좀 보다가 그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공장의 작업자도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사장님들도 일하다가 답안 나와요. 시간 오래 걸려. 힘들어. 그러면 잠깐 나왔다가 있잖아요. 에스라이트 한대 빨고 한대 빨고 모카골드 한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좀 충전됐다 싶으면 다시 가서 일하고 그걸 좀 잘해줘야 돼요. 인간이 너무 있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일하면 지쳐요.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더라도 쉴땐 쉬어줘야 되고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리고 강박을 가지면 안 돼요, 강박을. 원래 본인이 좋아서 한 거잖아요. 좋아서 한 건데, 강박을 가진다는 건 억지로 한다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을 강박이라고 합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엉이 꽉 깨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기 싫은 거야. 이거를 강박이 아닌 걸로 바꿔야 돼요. 좋아서 하는 걸로. 원해서 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있잖아. 일에 매몰돼가지고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예.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요. 그리고 좀 쉬어줘요. 쉴땐 쉬어줘요. 괜찮아요. 그런다고 회사에서 님 자른다거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까먹지 않습니다. 쉬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맛있는 것좀 먹는다거나. 요즘에 봄이니까 벚꽃도 많이 피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제 자신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좋네요. 예. 이 슬럼프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슬럼프가 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슬럼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원래 똑같은 거 반복하면 슬럼프 옵니다. 근데 슬럼프가 내내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면 잘 보내줘야 되잖아요, 잘. 어떻게 잘 보내주냐? 자꾸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붙잡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두고, 충전해줘야 돼, 충전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장님한테는 지금 중요한 게 휴식이다. 적절한 휴식. 그리고, 일의 효율성. 그리고 강박관념 없애기. 요세 가지. 요것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할장님, 네, 두 번째 사연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